오늘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불닭볶음면의 위력이 이렇게 강합니까? 여러분 삼양식품 주가 혹시 보셨습니까? 저희 신 소장께서 소개해 주시고 난 이후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왜 갔죠? 무슨 일입니까? 저 2년 보고 하자고 했는데 2년? 2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거 뭐야? 2주일도 안 돼서 지금 몇 프로가 올라버린 거죠, 이거? 지금 그때 이후로 한 10% 오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예. 오늘 8%까지 갔다 왔네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밑에서는 한 2% 올랐고 한 10% 올랐네요 고점으로 따지면 역시 뭐 이거 확률에 건 건데 60개월 선을 깬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건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2016년에 바닥에서 뜬 이후에 60개월 선을 깬 적이 없어요 그 코로나 그 팬데믹 때도 안 깼어요. 그래서 확률에 건 거거든요. 아. 코로나 팬데믹 때 다 그때 박살 났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60개월선 안 깼는데 삼양식품이 그때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60개월선에서 그냥 배팅을 해보는 거지 이런 건 확률이 그러니까 확률이죠. 우리가 뭐 100%는 없는데 100%는 없다고 확률 계산 안 하면 그러면 그냥 주식 투자를 안 해야 되는. 보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그 60개월선에서 역시 반등이 크게 나왔네요. 근데 이젠 좀 제가 그때 목표가를 얼마로 했었죠? 지금은 또 이제 20개월선에 닿았으니까 네. 예, 고점에서 딱 실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아, 그럼 이제 좀 왜 이거 또 확률인데 이번 연도에 20개월선을 깬 적이 돌파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5월 달에도 그랬고 7월 달에도 그렇고 너무나 정확하게 20개월선에 머리 딱 박고 여기 마치 거기를 자대고 그은 듯이 떨어졌거든요. 예. 이번에도 확률적으로 또 그 생각을 해야죠.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여기서 그렇군요. 갑자기 뚫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이제 뭐, 삼양식품은 이제 매도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뭐 그냥 초장기는 좋아요. 초장기는 그냥 연봉을 보면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불닭볶음면 드시면서 가면 되는데 그 연봉을 보고 가는 그 개인 투자들의 그 어떤 고난한 험난한 길이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월봉에서 이쯤에서 좀 일단 10만 네. 원이란 마디지수 때도 있고 20개월 선 네. 저항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겹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10%는 괜찮지 않을까요? 라면 업체에서 뭐 크게 뭐 이게 지금 뭐가 없잖아요, 지금. 원재료 가격 엄청나게 오른 거 알고 계시겠잖아요. 소맥이라던가 거기 뭐 들어가는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유탕 예. 다 올라가지고 지금 가격을 솔직히 2,000원, 3,000원을 할인 그 사림에서 3,000원 나왔는데 초도 물량 많이 팔았다고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엔 그거 처음에 오픈빨인데 3,000원 정도로 올려서 받아야지 되는데 누가 불닭볶음면 신라면 3,000원 올리면 먹겠어요. 야, 올릴 수가 없는 잘 상황이니까. 저희 95,000원의 목표가를 주셨었는데요. 네, 지금 얼마를 갖다 줘? 오늘은 거의 됐네요. 네, 92,800원입니다. 약 93,000원 정도입니다. 아니요. 94,300원 갔는데요. 아, 최고가. 예. 네. 그러면 이제 거의 갔네요. 매도 사인. 예, 거의 차익 실현.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죠. 그쵸. 수익이 나신 700원, 분들. 700원 같은 경우에는 호가 700원 남겨 놓고 네. 거기서 밀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그쯤에서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불닭볶음면을 이을 다음 타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배팅의 순간 첫 번째 종목은 그래서 오늘은 농심입니다. 농심. 점심때 라면을 드실 게 아니라 네. 농심 주식을 사십시오. 아, 근데 이것도 그 명심하실 때 이게 무슨 많이 뭐 그 급등하리라 아, 네. 생각이 안 돼요. 주식 그냥 비싸네. 이거는... 30만 원짜리 라면을 사야겠네. 네. 농심 한 주당 29만 2천 원이니까. 한 주당 가격으로 그게 옛날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많이 나오던 얘기거든요. 내가 돈을 똑같이 주고 삼성전자를 300만 원짜리 사냐, 그때 200만 원이었잖아요. 200만 원짜리 사냐. 삼성전자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 300만 원짜리가 저 액면 분할 된 거라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사냐,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에 삼성전자가 더 좋은 건 다 알겠는데 나는 가격이 싸니까 SK 하이닉스를 살 거야 이랬거든요. 그 가격이 싸다는 의미가 그렇죠. 말이 안 그 되죠. 가치가 싸다는 의미가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그냥 절대 가격이 싼 건 어차피 싼 게 내 아니죠. 돈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은 금액은 똑같은데 내가 수량을 많이 보유하면 뭔가 되게 빵빵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요즘에 물론 하이닉스가 좋지만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더 잘 갔으니까 그때 하이닉스를 선택했었던 경우는 이제 더 한 주당 가격이 비싼 삼성전자를 선택한 것보다 되게 좀 그 열등감이 느껴졌었던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냥 내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금액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수가 적어도 금액 내 돈은 똑같은 네, 거 아니에요? 결국 맞습니다. 그걸로 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심은 뭐가 매력적입니까? 우리 불닭볶음면 먹고 뭐 아주 탑픽이 아니에요. 예, 아 탑픽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탑픽은 아니고 이게 농심이 막 이렇게 반짝해서 지금 움직일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걸 좀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농심이 뭐냐면 삼양이 갔잖아요. 근데 삼양은 역기조 효과가 없었는데 갔어요. 뭐냐면 삼양식품은 2020년도 여기 어디죠? 3월달? 3월달이 팬데믹이었죠. 3월달에 아 얘도 갔었구나. 삼양식품도 같이 갔었네 이때. 이 지금 농심은 그때 그 더 제일 빨리 갔어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기생충 청와대 만찬 즐기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확진자 폭발했거든요. 이미 거기서 누려버렸어요. 이미 그걸 농심은 그래서 역기저 효과가 나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역기저 효과가 났으니까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하지 않겠냐 해서 예. 가져온 제가 거고 잘 뭐 농심이 이해를 못했어요. 역기저 효과로 만회할 수 있다? 농심이 그냥 먼저 그냥 가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남들은 빠졌는데 남들은 음식료들 다 빠졌는데 아. 기생충 효과로 짜파구리가 뜨는 바람에 미리 가버린 거라 역기저 효과가 나버린 거죠. 다른 애들은 빠져가지고 기초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금 오르는데 얘는 먼저 그 한 번 쳐버렸기 때문에 농심이 오르는 이유는 그러면 이제 소위 라면 관련 주식이 삼양식품이 먼저 그 앞에 달려갔고 뒤에 농심도 따라갈 것이다 그런 논리입니까? 네, 근데 내용적으로는 어떤 투자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매력이 있진 않아요. 뭐 솔직히 얘기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뭐 주식을 자 네 개를 네 개를 정말 다 뭐 짱짱한 네. 탑픽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뭐 전부 다 어떤 순위가 내 마음 속에 순위가 매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티어를 결정하면 뭐가 탑 티어가 있을 거고 뭐 2등 3등이 있을 텐데 농심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탑 티어는 아니고 그냥 반등을 노릴만 하다는 거죠. 반등을 예를 들어 오뚜기를 보세요. 오뚜기. 오뚜기는 땅굴을 파고 있잖아요. 오뚜기는 2020년도 3월 달에서 오뚜기가 오른 걸 보세요. 팬데믹 때. 네, 오른 알겠습니다. 부분이 없잖아요. 자, 이런 그러면 것들은 기저 효과고 농심은 역기저라는 거죠. 역기저 효과를 왜 그러면 농심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역기저 때문에 피해를 본 부분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삼양식품과 농심 라면 오마카세로 가시죠. 농심. 네. 자, 지금 현재 0.5% 오른 29만 3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겠습니까? 목표가는 28만 9천 원, 목표가는 32만 원 정도. 32만 원이요. 네. 지금 현재 두꺼운 매물벽을 오늘 정도 계속 이런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면 좀 뚫고 올라간다면 오르는 데 있어서 부담을 좀 덜 받을 수도 있겠죠? 네, 지겨울 거예요. 근데 주가가 지겨울 거예요. 제가 삼양식품 2년을 보자는 이유도 있었고. 네. 알겠습니다. 지겨울 건데 연봉에서 일단 10년선, 20년선 위에 있다는 거는 지금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장기적인 머리 위에 있는 매물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그 중간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20년 초반에 먼저 올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뚜기는 하나도 안 올랐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농심을 봤습니다. 두 번째 베팅의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현대 이지웰입니다. 어떤 배팅 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마이클 버리 따라하기. 마이클 버리. 예, 빅쇼트라는 영화에서 아.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원래 공을 들고 오려고 했는데 네. 그분이 집중력을 기르려고 공을 계속 던지잖아요. 네. 그분이 이번에 또 테슬라 숏을 외쳐가지고 그 뒤로 조금 더 가긴 했는데 약간의 오차로 맞추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숏만 잘하는 건 아니고 투자도 잘해요. 그 외국 거는 저희 미국 거는 크래프트 하인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거는 지금 최근에 레이 투자에서 레이 저도 했던 것 같은데 레이 투자했었고 지금 갖고 있는 게 저기죠. 현대 이지에라고 오텍 갖고 있죠. 지금 사이언 어셋 매니지먼트잖아요. 여기서 펀드로 갖고 있죠. 6.11이나 갖고 있어요. 지금 이거 현대 이지에 6.11이나 갖고 있고 오텍도 아직도 갖고 있죠, 지금. 오텍도 아직 갖고 있어요.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 이것도 6.11이나 갖고 있고요.
다 5% 넘었기 때문에 지분 공시가 들어가 있는 거고, 현대위지엘 어떤 부분을 봤을까? 제가 보기에는 복지를 본 것 같아요. 복지를. 그러니까 아웃소싱이 핵심이에요. 어저께 말한 그 제3자 물류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회사가 자기의 핵심 역량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아웃소싱 주는 게 트렌드이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저기 나라의 어떤 관공서에서도 그렇게 해요. 급식 얘기도 많이 드렸잖아요. 급식도 너네 풀어라. 그래서 삼성 수원하고 기흥 사업장에서 용인인가? 두 개 풀었고 이제 대기업들 다 풀어야 돼요. 지금 이번 연도부터. 아웃소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복지는 다 아웃소싱 해라. 근데 복지는 누가 제일 잘하냐? 현대 이지엘이 제일 잘하는 거죠. 복지모를 굳이 내가 회사 핵심 역량을 투입하기도 힘든데 복지모를 따로 운영하려면 또 복지모 운영하는 부서를 따로 둬야 되고 사무실에 책상 따로 둬야 되고 거기 인력한테 또 줘야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아웃소싱 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똑같은 거죠. 뭐 A4 용지, 볼펜, 청소 용품 이런 걸 직접 청소 부서를 운영하기보다는 청소 다른 용역에다가 용역을 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현대이지엘이 복지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지엘 페어였잖아요. 근데 현대가 먹어서 현대이지엘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현대 드림투어도 있고 한섬도 있고 현대백화점도 있고 거기 있는 물건을 여기다 다 넣는 거죠. 물론 이거는 네이버의 오픈마켓이랑 정반대죠. 이건 폐쇄형 마켓이에요.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복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마켓인데, 그게 오히려 폐쇄된 곳인데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흐름 때문에 잘 될 수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이쪽으로 아웃소싱을 주기 때문에. 네, 오늘 2.7% 오른 11,4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손절가는 11,000원이고요. 목표가는 13,000원입니다. 13,000원이요. 지금 딱 이 가격대가 매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이것도 전고점입니다. 소하에서 올라갈 수 있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13,000원 부근 가면 막힐 것 같아요. 일단. 네. 자, 목표가 13,000원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배팅의 순간 세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는 소장님은 어떤 배팅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6만 6자 봤을 때 이제 7자로 다시 갔으니까 이제는 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지금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과열권입니다. 그래서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치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죄다 퀄컴, 애플, TSMC, ASML 전부 다 고점이에요.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런 기업들이 속해 있어가지고 너무 지금 과열이 심해요. 지금 여기서 음봉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는 다들 차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가 이거 나왔잖아요. 지금 TSMC랑 더 벌어졌어요. 지금 2021년 3분기가 나왔는데 52.9 대 17.3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좁혀가지고 뭐 20%로 가거나 뭐 TSMC의 50% 벽을 무너뜨려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삼성전자의 지금 숙명이었잖아요. 숙명이자 과제였는데 더 벌어져 버렸습니다. TSMC 53.1, 삼성은 17.1. 삼성은 지금 17%도 깨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거를 이기려면 단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덜란드의 ASML을 사버리는 거다. 네덜란드 주식을 차라리 사라. 자. 아니,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ASML을 인수하는 거다. 인수해라. 근데 그럴 일이 벌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TSMC한테 물량을, 저기 ASML이 EUV 장비를 40대에서 45대 정도 1년에 지금 만들 수 있는데 그중에 2대1로 가져가고 있어요. TSMC랑 삼성전자가. TSMC는 한 40대 정도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18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40대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더 많이 가져올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 인텔도 뛰어들고 마이크론도 뛰어들고 그러면 거기다 나눠주고 TSMC는 항상 많이 받아갔기 때문에 거기다 줘야 되니까 굳이 삼성전자한테 많이 줄 수가 없어서 지금 결국 미세화 공정으로 가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 저 점유율을 좁힐 수 있을 것인가도 저는 의문이고, 20%는 20%가 3% 차이라고 지금 생각하지만 3%를 올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 부분에서 저희 바닥권에서 올라왔고 6만 원 선에서 6만 8천 원에서 그래도 이제 8만 원 선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매도할 때다라는 이 정도면 말씀 되지 않았을까요? 6만 후반대에 사서 7만 원 거의 후반 갔으면 주당 만 원 정도
수익 나신 건데. 저희 그 배팅의 순간에서 이정복 대표께서는 삼성전자를 여전히 신규 매수해도 괜찮다는 매력이 있다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이유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삼성전자 매도 의견이 나왔었던 건데 반도체 가격이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오를 거고 그러면 주가는 선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오를 이렇게 선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의 상승 이어갈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환율과 관계없이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사고 있고 나빠질 이유가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투자 의견을 갖고 계세요. 네. 뭐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좋아하시면 사도 될 것 같아요. 뭐예요? 뭐예요? 매도를 하시면서요. 아, 그 의견은 그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제가 뭐 버튼을 눌러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개월 선에 걸리기도 했고 지금 나스닥이 다 지금 가열권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오래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알겠습니다. 내년도 한 3, 4분기 정도 그때 가야 D램 가격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 한번 떨어진 거예요. 그 9.5% 떨어졌다는 그게 처음 떨어졌다고 해서 그 골드만삭스에서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그거 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확히 써야 돼. 골드만삭스가 말한 거는 메모리 반도체의 겨울이 오고 있다. 자,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 신일섭 소장께서는 삼성전자 이제 매도의 순간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저희 배팅의 종목, 자꾸 종목이라고 해요. 아시아 시멘트입니다. 어떤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아, 네, 시멘트주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면은 어저께는 또 페인트주가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자재가 움직인다는 거는 테크주랑 건자재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시소의 끝과 끝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테크주랑 건자재라는 것은, 건설 건자재는. 근데 이게 지금 뭔가 변동이 있을 것 같은 어떤 모양새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연탄 가격이랑 석회석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음식료만 힘든 게 아니라 시멘트 철강은 이중고예요, 이중고. 원자재 가격 올랐죠? 거의 다 뭐 한다고 했죠? 뭐 탄소 중립 2050 해가지고 탄소를 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석회석은 원료고 유연탄은 연료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석회석이랑 점토질을 원료로 해서 유연탄으로 가열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연탄을 아끼기 위해서 쓰레기를 태운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연탄 가격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시멘트주를 하나는 가져가야 된다. 좋습니다. 저희 건자재 관련주 특히 계속 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시아 시멘트를 중심으로 이런 건자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주식은 하나쯤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배팅의 순간 정리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